한국의 복구 기술, 중국에서 꽃 피우다. 0.15.KR, 한신 수주 웨이프 요시안 공스. 저는 지금 막 홍콩역에 도착했는데요. 명정복 기술에서는 2005년 중국의 데이터 복구 기술을 이전하여 한신 수거 회복 유한 공사가 설립됩니다. 상호는 한국의 첨단 기술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문명은 벡터 데이터 리커버리인데요. 심천, 광주, 상해, 중경, 북경, 대만, 싱가포르에도 지점이 있습니다. 홍콩역에서 항도선으로 환승한 후 포대산역에서 하차하면 한신과기 유한공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포대산에서 하차 후 500원 정도를 내고 트램을 타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영황로 83번지 1304호인데요. 지금 바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물이 보수 중이라 지금 임시 간판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한신 수거 회복에서는 하드디스크, 메모리 카드, 서버 등의 다양한 복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업은 ISO 9001과 14001 규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담당자인 펑 선생은 인디애나 주립대를 졸업했는데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합니다. 한신 과기에서 나온 후 지하철을 세 번이나 갈아타고 심천 지하철 1호선 차곡묘역에서 하차했습니다. 중국에는 전기 오토바이 보급률이 높은데요. 매우 조용히 다가오므로 보행 시 주의해야 합니다. 중국 유색 빌딩 주차장에서 태연 7로로 진입하면 노란색의 20층 건물 창송 빌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태연 7로에는 다양한 식당들이 저렴한 음식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창송 빌딩 1층에는 유명한 훠궈 식당과 로손 편의점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창송 빌딩 엘리베이터에는 투명한 디스플레이 광고판이 있는데요. 출입문이 열리면 광고가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지금 창송 빌딩 18층에 도착하여 벡터 테크놀로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벡터 테크놀로지 사무실도 명정보 기술과 같이 접수처, 데이터 확인하는 곳, 복구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지첸 대표가 심천 지점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심천의 고가 아파트는 30평에 10억이 넘는 수준인데요. 서울의 강남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창송 빌딩 2층에는 아주 유명한 훠궈 식당이 있는데요.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먹방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정보기술에서 기술 이전을 진행한 한신 수거 회복 유한 공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복구나 LCD 수리, 전광판 수리에 관심이 있다면 010-2734-3535로 연락 주시고 채널에 있는 다른 재밌는 영상들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